아, 우리가 지금 녹화하느라고 좀 몸이 찌뿌둥했었거든요. 네네. 근데 이거 잠깐 했다고 몸이 아주 개운한데요. 그렇죠. 근데 또 제가 여기서 질 수는 또 없잖아요. 아, 네. 그래서 제가 기지개보다 더 간단하게 네. 냉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기지개는 이렇게 팔만 뻗으면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? 팔도 안 뻗으셔도 돼요. 아, 그래요? 네. 이 손가락 하나로 우리 몸속에 있는 찬 기운을 몰아내서 우리 냉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바로 대추열 지압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압법이요? 네. 네. 규민이 한의사의 냉증 타파 솔루션 대추열 지압법. 대추열 하니까 혹시 먹는 대추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?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그거 아니고요. 네. 대추열은 이제 큰 대자에다가 척추뼈 추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대추열이거든요. 네. 제가 한번 제대로 네. 짚어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네. 네. 고개 한번 앞으로 숙여보시면 네. 가장 크게 튀어나온 뼈, 네. 그 바로 아래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. 자, 이 네. 부분이 바로 대추열인데요.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압을 네, 해주시면 됩니다. 근데 진짜로 좀 정신이 벌쩍 들고요. 딱 풀리는 느낌이랄까요? 굉장히 스르륵하면서 되게 신기한데요? 네. 그렇죠.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대추열을 통해서 네. 온갖 기운이 온몸으로 들어와서 전신으로 퍼진다라고 기록이 네. 되어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감기라든지 급성기관지염, 천식과 같은 이런 호흡기 질환을 치료할 때 네. 이 대추열에다가 침을 많이 놓거든요. 그런데다가 또 양기를 또 소통을 시켜주고 또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요. 네. 온도 조절 센서라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고개를 숙여 대추열을 검지로 1분씩 하루 5번 지압해주면 양기를 소통시킬 뿐만 아니라 경동맥을 통한 체온 손실을 막아 냉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.